짜잔. 오, 뭐야? 내가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진짜? 여긴 어디야? 오히려 너무 고급스러워. 사랑이가 이거 준비 몰래 서프라이즈로. 사랑 씨가 준비한 거구나. 대박. 벌써 배불러 분위기가. 아, 예, 안녕하세요. 이게 사랑이 아는데요? 뭐야? 나도 찾아봤지. 너무 고급진 거 아니야? 이런 데 오고 싶어서. 야,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고급진 거 나랑 안 어울린단 말이야. 잘 어울려. 그래? 왕자님. 왕자님. 뭐가 맛있지? 그럼? 뭘 먹어야 돼? 추천해달라고 할까? 야, 말을 돌리냐, 바로 또. 저런 말 들으면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왕자님 그럼 뭘 할 거예요? 홍준님. 홍준님. 뭐. 홍준님. 아, 오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머머. 오.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이벤트였어? 야. 설마. 사랑 피아노도 쳐? 피아노를 치시는구나. 대범이는 진짜? 와. 아, 대범이 진짜 좀 놀랬는데? 네. 사랑 씨가 준비한 거야, 네. 이벤트를? 아, 진짜. 정말 놀랬어요. 와. 오빠. 저도 할 말이 있어. 어? 야. 대범이 진짜 놀랬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와. 단 한 번에 스친 외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드라마 같아. 대박이다. 정성이 고아가. 무슨 복이야, 무슨 복이야. 모태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멋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절대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죠. 오, 이거 진짜 사랑이가 봐야 돼. 원지는 것도 준비했어. 100일 축하해. 어? 와, 축하해 사랑이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어안이 벙벙하다 진짜. 예쁘다 예뻐. 사람이 예쁘다 사람. 사랑. 진짜, 오, 진짜 언제 이런 거 진짜 준비했어. 와, 진짜 눈물 핑 돌 뻔했잖아, 진짜. 돌았는데 참았었죠. 진짜, 와. 내가 하고 싶었던 와. 말 가사에 있는 거 찾아서 한 거야. 대박. 아, 야,
진짜 행복하다. 행복한 남자다, 진짜 나는. 그래.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 나오니까, 나오는 거, 첫 만남부터. 처음에 딱 그 스크린에서 내 모습이 진짜 긴장했네. 지금 봐도. 놀랬어. 너무 웃기더라. 놀랬어, 눈 봐, 눈 봐. 되게 사실 고마워. 되게 고마워. 아니야, 오빠 솔직하고. 아, 요 장면이구나. 그래, 그래. 뽀뽀한 거야? 어, 진짜? 뽀뽀했어. 태범아, 멋있다. 태범아, 진짜 인정. 진심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인 거야. 야, 태범이 멋있다. 와, 또 100일 맞이해서 얘가 또 준비한 게 있어. 어? 뭐야? 뭐야? 반지 말고? 반지 말고? 당연하지. 제대로 된 완전 찐감동해. 사랑해. 뭐지? 진짜. 아이고! 에휴. 어머! 아이고. 어이구, 왜 그래? 다리 풀렸어요? 아, 계단이 있네. 사랑이가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아, 저를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냥 100일이라는 말에 마냥 설렌다. 그러니까. 그냥 100원, 마냥 좋아. 100원 말고 1,000원씩 받아야 되겠어. 누구한테 맞지? 태원 오빠. 어허. 아직 태원 오빠 절친인데 나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 이게 약간 절친을 아니. 소개받는 그런 느낌도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거든? 베스트 프렌드.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어때, 선물? 뭐? 어? 뭐지? 왜 내가 선물이야? 아니,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사랑이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아, 저를요? 저도 궁금했는데 되게. 저도요, 오빠. 엄청 미인이시네요. 얘가 얼굴 핀 이유가 진짜 있네. 아, 일단 앉으세요. 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네. 또. 앉으세요, 얘. 매너가. 난 안 빼주냐? 아니, 해줄게요. 됐어. 네, 만들었어. 뭐라고 써? 반지를 만들었다고? 네. 반지를 어떻게 만들어? 한번 보여줄게. 저희 자, 반지 만들러 갔어요, 오늘. 아, you're my everything? 저 표정 봐. 저기 힘들었겠다. 여기서 수고했다, 수고했어. 저기서 앞이라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반지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날인데? 뭔 날이야? 오늘 특별한 날이지. 태연이도 몰랐어요. 100일인지. 프로포즈 했어? 아, 반지니까. 아니, 오늘 사실 우리 이제 사랑이랑 내가 100일 되는 날. 100일이야, 벌써. 100일날 날 왜 불러? 둘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되지. 그래, 야, 너 놀랬겠다. 그치. 오빠 축하 받고 싶었어요. 절친의 축하. 절친의 축하. 아, 그래. 거의. 절친이었죠. 절친이었죠. 아이, 너는 또 그렇게 선을 그어, 절친인데. 아니, 선을 긋는다기보다 속상하게. 뭐 선을 누가 그을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 씨 거다. 집중한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그치, 알지. 네, 얘기를 하는 거지. 센스가 있네. 네. 확실히 하네, 형. 잘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멋있었어. 근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거? 응. 배워볼까? 태범이보다? 아니요, 뭐 해도 태범이가 다 제 스타일이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만이 표정. 고기 보세요, 고기. 고기 서시는데 옆에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오빠한테 눈이 안 떼져서 그만. 오 마이 갓. 오빠한테 눈이 안 떼져서 그만. 야, 진짜 태환이 찐 리액션 나왔어. 아니야. 먹어. 나는 안 먹어, 괜찮아. 아니야. 난 크로와상을 싫어해. 먹어. 너 좋아하잖아. 너 빵돌이잖아. 되게 좋아하네. 어? 저, 야, 눈 봐, 눈. 아니, 빵돌이야? 뭔데? 사랑 뭐야? 빵돌이에요, 저. 왜 뭐가 나는? 그렇거든? 나는? 뭐가? 나 빵순이. 자기 빵순이 왜 자기 안 줬냐고. 자기 먼저 안 줬다고.
와, 태범이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지금. 삼각관계. 아, 제가 혼자. 잠깐만. 야, 진짜. 나는 그냥 돼지다. 근데 태범이 진짜 눈치가 없잖아. 음식 버리면 아까워, 이거. 뭐. 음식 버리면 아까우는 뭐야? 빵순이. 어, 그래. 빵순이. 아직도 이해 못했어, 지금. 어, 이해 못했어, 지금. 응. 야, 사랑씨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네. 어, 맞아요. 저의 손 긴 거를 저도 못 참아서. 어, 태범이 손질 잘하는데, 알죠? 근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오빠한테. 처음 받아봤는데. 처음 받아봤는데.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처음 받아봤는데. 좋았어. 야, 아니 지금 표정 봐봐. 야, 저 눈 봐, 눈. 아니 눈 봐. 한번 붙자. 어. 살에 걸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지 손가락 하나 받아봤어. 엄지 손가락. 물 마셔. 안 섞어 먹어요 얘 원래. 이런 거. 아, 남이 먹던 거는 잘 안 먹어. 그거 아시려나? 네. 안 섞어 먹어요, 얘, 원래. 이런 거. 어? 오? 사랑이. 사랑이. 어떡해. 1패! 1패! 지금! 와, 지금 영상 보는데 내가 뜨겁다. 그거 아시려나? 가일러. 음료수. 닦아 먹는 거. 어, 똑같이 닦어. 얘도 닦어, 맞아. 태안이도 닦어. 어, 똑같이 닦어. 얘도 닦어, 맞아. 태안이도 닦어. 사랑 씨 전에 그 저희가 똑같았어. 맞아. 그거 차 발레 타고 이거는요. 소독 티슈. 소독 티슈? 네. 제 차에 항상 있죠. 저희가 좀 비싼 게 많아요. 어, 되게 웃기다 이거. 좋다. 와, 묘하다 분위기가. 태안이가 웃기다. 그냥 나 왜 저랬지? 기억이 안 나. 둘이 알콩달콩한 모습이 약간 순간 약간 올라왔어. 약이 올라왔어. 뭔가 약간 태범 오빠의 전 애인을 보는 느낌? 아,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봐도 그래. 우리 태범이는. 우리 태범이는요. 아, 그. 이걸 좋아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전 애인 만나는 느낌이어서. 나 중간에서 뭐야 오늘 지금? 고개 겹다. 이거? 고개 겹다.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싸우는 야, 거야 도대체? 괜찮아. 사랑 씨가 한 얘기 중에 그 고개 겨운 건 맞아. 아 맞아. 나 그거 인정해. 그렇지. 맞아.